이 공유형 사업화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성공 CEO가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과 혁신 성장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간의 협력과 상생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찾아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맞춰 요즘 쇼핑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죠? 실제로 전년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니까 그 변화가 정말 실감나는데요. 그럼 온라인 쇼핑몰들은 지금이 기회겠네? 온라인 쇼핑몰들은 지금 대박나고 있겠네? 이렇게 잠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열 중에 아홉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열하고 또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라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역시 이 드넓은 온라인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소상공인 업체가 밝은 내일을 꿈꾸며 모여있는 이곳은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유독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부는 이 가을에 바람에 따라서 휘청이듯이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역시 저 건물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까요? 지금 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희 신청해 주신 예, 맞습니다.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NK를 운영 중인 이응용이라고 합니다. DNK 트레이딩은요, 종합몰을 운영하고 있는 꿀샵 몰과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하고 있는 웰스업 몰 두 가지 운영하면서 판매, 제품 생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로 저희한테 오늘 회사를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매출이 너무 좀 급감을 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네, 지금 휴일인 것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경영이 좀 어려워가지고 직원을 좀 몇 분 이제 권고사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상시 출근하는 직원 몇 명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2명 정도 상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되나요? 회사가 경영난이 좀 어려워지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먼저 인건비를 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해고를 하고 그리고 몇 분은 이제 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나 뭐 이런 많은 뭐 상황들 때문에 다 같이 퇴사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명이나 한 번에? 네 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월급도 못 줄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빡하게 그냥 권고사직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팔고 계시는 품목은 몇 개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브랜드 상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네. 여러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가지고 한 천여 가지 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갖고 그리고 뭐 영상 촬영이나 뭐 이런 것도 원래 저희가 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샵 들어가시면 되지 왜 직접 하세요? 힘들게. 저희 회원들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회사에 힘이 될 거다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자체 쇼핑몰을 이제 구축하게 됐죠. 회원이 지금 한 12,000분 정도?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단 많네요.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조금 나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재구매율도 많이 떨어지고 원래 나오던 매출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장님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저 얼굴이 좀 사갔다는 말씀. 아니, 좀 옛날 얘기부터 좀 해보세요. 처음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처음부터 사업을 한 사람이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어떤 업종이셨는데요? 완전 틀린 업종. 금융권 쪽에 있었습니다. 은행이요? 네, 은행에 있었습니다. 은행에 있어요? 네네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시중은행들? 네네네. 아, 진짜요? 네. 은행에 있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한국은행 근무했었는데, 네. 저희 본사가 이제 미국인데, 네. 12년도에 프라임 모기지라고 해갖고, 그 한번 미국에서 부동산 그 담보대출이 좀 잘못돼가지고, 10석부터 한 6개월간 저희가 희망퇴직을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를 할까, 자산관리 쪽 선배랑 같이 자산관리 쪽을 선배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네. 선배한테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퇴직금이면 뭐면 다 날렸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서 사기를 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 3억 정도 날리고 진짜 한 푼도 없이 친구가 동업하자 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친구가 뭐 큰 돈은 필요 없고 2천 정도만 해갖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중국에 이제 하는 중국에도 판매하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바이어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이제 될 줄 알고 막 열심히 저희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5년도인데 그 아시겠지만 15년도에서 16년도가 넘어가면서 사드 보복이 중국 현지에 있던 대기업들도 나오는 현실이었어요.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 옛날 그분들 다시 연락해보세요. 근데 그쪽 바이어분들도 제 바이어는 아니어가지고 친구 바이어가지고 지금 없어요? 지금 이미 찢어졌습니다. 네. 아, 또 그래요? 또? 네. 이제 의견이 서로 또 충돌이 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제품이라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친구는 그거는 시간 낭비다. 제가 2017년도 1월에 이제 퇴사를 합니다. 친구 그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여기서 시작한 건 아니고 정말 한 이 정도 지금 이 사무실 저희 방만한 공간에서 2017년도 3월에 법인 설립을 하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죠. 혼자서 많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만나 뵙고 저한테 믿고 제품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 두 개 받았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다가 또 한번 꺾였죠 제가. 꺾이다니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왜요? 지금 안 좋아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직전까지는 굉장히 괜찮았나 봐요. 괜찮았습니다. 월 매출이 얼마나?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월 매출이? 네네. 직원들 7명 있었을 때가 한 고정지출 한 3천만 원 정도. 월세까지 다 포함해서? 네네, 다 포함해서. 근데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고정지출을 책정해놔도 그 이상이 나가긴 하는데. 아, 그럼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 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어쨌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온라인이고 뭐고 그냥 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다 매출이 떨어져서 지금 어려워졌다. 뭘 하면 잘 될 것 같으세요? 뭘 해드릴까요? SNS, 영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판매할 때만 해도 영상보다는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이미지에 대한 제품 설명이 주였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시장들을 보면은 둘 다 있어야죠. 종이는 기본으로 당연히 아나운서님 말씀 대로 있어야 되고 소비 심리도 이제 좀 괜찮아지고 올라오면 그때 이제 SNS 좀 제가 잘 알아놨다가 광고비도 쓰고 막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SNS 마케팅을 강화하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오늘 제가 또 전문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근데 이분이 좀 잘해왔던 전적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 그러시죠. 다음 전문가분을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네. 자, 들어오세요. 이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아, 정리하세요. 이렇게 전문가가 왔으니까 하나는 좀 검토를 해봅시다. 일단 그 쇼핑몰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아, 어떻게 예. 돼 있는지를 좀. 되게 예쁜데요? 되게 뭐랄까 여기저기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우리만의 특색이 있다라기보단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기만 해서 막 파는 게 있거나 정말 저렴하거나 이런 특색 있는 게 아직 메인 상품이 없는 거죠. 너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쁜 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유입시킬 거냐. 아무래도 전문성. 여기 회사에서는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좀 특색을 잡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력 상품도 나와야 되는데 그 주력 상품 군이라든지 좀 넓게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컨셉을 조금 이제 잡고 계신 것도 봤고 영상도 요새 스타일로 잘 찍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대에 좀 맞추다 보니까 혼자 찍고 영상만 자막만 또 맡기겠죠? 맞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멈췄다라는 거? 어찌됐건 짧아요. 수명이라는 게 온라인도. 그러면 장기, 중기 목표도 필요 없고 6개월, 3개월 목표는 잡아야 되거든요. 어떤 거에 지금 업무에서 가장 많이 집중하세요? 발주서 확인해서 왜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하고 약속이니까 주문 들어온 거 발송까지. 이제 각 거래처들에 이제 발송해갖고 송장 회신 오면 이제 송장 이제 입력해주고 거의 한나절 이상은 주문 발주하고 택배 나가는 거 송장 번호 입력해주고 끝나다 보면 거의 저녁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 돈을 또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업무 끝나면 정산서 쓰고 가장 첫 번째에 일단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업무를 누가 분담을 해주는 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인력이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행할 만한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그게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 자꾸 줄여서 이렇게 된 건데 또 그게 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좀 구조가 됐다라는 게 제일 리스키한 거죠. 제 입맛에 맞게 인력을 감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인력을 한 두 분 정도 관리는 일단 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죠. 그럼 그 일을 가져갔다 치면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건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대표님 원래 뭐 직장 생활도 영업을 했고 네. 외부적으로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제가 원래 주로 했었고 그게 그나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스크가 있네요. 지금 사실상 하시는 사업은 온라인인데 말씀하시는 건 오프라인을 내가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직원들을 많이 뽑는다 그러면 그냥 단순 업무를 주는 거고 누군가 생산적인 매출을 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럴기 일어날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느 순간에 그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계속 내가 여기 있으면서 지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 비전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안에서 이제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선택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영상으로 내가 갈 거다 그러면 좀 더 정말 영상 여기 스튜디오도 만들고 그런 쪽에 좀 투자라든지 좀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고 발주나 이런 것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제가 보기엔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건 이 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것만 생각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만나러 다니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려면 일단 대표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저희 내부 직원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해야죠. 아 제가? 사장님 지금 인력인데 제일 메인 핵심 인력인데 사장님이 자꾸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꾸 주려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장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워커예요. 여기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다 아는 사람은 사장밖에 없고 직원을 뽑아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 어차피 사장님이 제일 잘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마인드 가지고 계시면 이거 어려워요. 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원래는 브랜딩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브랜딩 단계보다는 세일즈 쪽으로 그냥 많이 파는 쪽을 해서 매출 조금 올려서 직원들을 세팅하는 거를 목표로 내년까지 안정화시키는 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왜냐면 계속 악순환을 들어가려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선택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할 수 있는 것 위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만 집중해서 좀 승부를 좀 봐야 되고 그게 뭐 중기, 장기 비전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위주로
브랜딩의 개념보다는 그냥 세일즈? 판매를 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은 조금 가면서 차차 이제 브랜딩을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이 돈 벌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는? 그럼 사장님이 잘하는 거 중심으로 사장님이 잘하는 신제품 개발이 있어요. 사장님은 뭐든지 한번 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걸 쫙 밀어서 제품 출시까지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건어무라고 네. 젓갈류를 출시를 하셨어요. 좋아요. 주세요, 한번 먹어보게.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건담화가 뭐예요? 이제 씹잖아요. 네. 건어물 플러스 뒷담화. 술안주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뒷담화가 남 씹으면서 욕하는 게 술안주로 제일 좋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인데 패키지 디자인은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제 표고만 또 네이밍 좋네 그래도 이거는 오징어 육포거든요. 오징어를 네, 오징어로 이제 육포를 만든 거라 가지고 당연히 고기인 줄 알았어요. 오징어입니다. 그러네. 저희 쪽 건어물하는 사람들은 오징어 육포를 다 알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오징어 육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제 누구 뒷담화 하면 되는 거 이제? 근데 왜 건어물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연관이 있거나? 저가 원래 가공식품들 임미용 뷰티, 건강식품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구매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식품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식품 라인을 이제 늘린 거죠. 젓갈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막 저는 그렇게 품목을 이것도 품목이 너무 많잖아요. 두세 개 정도로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묶어서 라인업을 가고 소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은 예를 들면 제일 좋아할 만한 것들을 조금 밀면서 왜냐면 조금 생소한 것들은 따로 이것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제일 잘 팔리는 걸 위주로 해서 우린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공동구매하는 업체만 무조건 만나러 다닐 것 같아요. 공동구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을 컨택해서 판매를 먼저 일으키면서 그런 직원들을 세팅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왔잖아. 기회도 왔잖아. 맛있네. 계속 먹고 있네 내가 이걸. 일하러 식사로 일하러 와서 계속 먹고 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쁘게 말렸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하세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랑 기회를 놓치지 않아. 클로즈업 좀 한번 넣어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안 팔리겠다. 조금 더 자신 있겠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저희 건담화 브랜드 제품이고요. 주문과 동시에 다음날 당일 포분해가지고 그날 배송이 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면은 네이버 창에 건담화 치셔도 되시고요. 자사몰 꿀샵 네이버에 꿀샵 치셔서 들어오셔서 꿀샵에서 구매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은 건 대표님께서 결정하실 이 회사의 방향과 또 그 방향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뭐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뭐 매출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직원들도 많이 권고사직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막 중요하고 핫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3개월 안에 그 방향성이든 목표든 다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아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홈페이지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중요한 핵심을 좀 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하는 강의에 초청을 드려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어떤 일 오신 거예요? 아, 예. 정세인수 강사님께서 그 좀 더 강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좀 더 뭐 좋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잠깐 들으러 왔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구매라든지 자사몰의 판매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또는 해외로 판다든지 이런 좀 루트들도 같이 좀 검토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브랜드 런칭한 건담아 제품 패키지에 일단 그램 수가 100g, 150g이 나왔고요.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원래 저희 300g 디자인의 블랙 계열이었으면은 지금 이제 100g이랑 150g 기준의 화이트 계열로 저희 멘토분들이랑 상의했을 때 300g은 좀 너무 무겁다라는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100g, 150g 그램 수도 좀 많이 낮춰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안주 메뉴 건어물. 건어물?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저보다 더 경험이 있는 누군가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정지수 간사님을 만나 뵌 거 부분이 이제 뭐 좋았던 것 같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고 직원분들도 새롭게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안정적이게 회사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뭐 1차 목표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솔루션을 거친 다른 업체들처럼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이렇게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여기서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대표님의 얼굴에서 이 전에 없던 미소를 좀 살짝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우리를 환영하지 않나? 혹은 지금 좀 화가 나셨나? 기분이 나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약간 좀 서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좀 막막했던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미약하게나마 찾은 것 같아서 대표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을 조금이나 덜어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정지수 대표의 말처럼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뭐 인내심이 필요한 좀 장기적인 작업이잖아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눈물을 머금고 작별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직원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샵 4회 멜로우 왈츠 그리고 DNK 트레이딩,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하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툭 터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다면 언젠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샵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